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50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독님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산. 제가 결국에 방울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가 다니는 신당이 있었는데 가면은 그렇게 그 방울이 훔쳐가고 싶어요. 그 방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그 방울을 끌어고 잤어요. 네. 그동안 또 방울로 또 어쨌든 간에 잘 하네. 이상하게 방울이 좋아요. 무당이라서 그러나? 방울이 좋아요. 네. 감독님 오늘은 양띠를 하겠는데요. 네, 양띠. 2022년 검정 호랑이 해. 네. 양띠. 양띠가 2년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진살에 상충살에 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간제 먹은 사람도 많고 사업이 무너진 사람도 많고 건강에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도 많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 이게 임인년에는 어떨지 양띠가 그래도 괜찮게 좋다. 회복을 할 수 있는 해라고 그래요. 일단 경제적인 네. 말은 그러나 자유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허공에 떠 있는 느낌. 바닥에 딛지 못한 호흡이 되는 느낌. 잘 되긴 하는데 안정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금전 재물을 한번 본다면 양띠들은 되게 혼이 났기 때문에 그 쌈짓돈처럼 막 이렇게 되게 감추는 거예요 돈을. 되게 혼이 났기 때문에 왜냐면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양띠들이 2년 동안. 네. 그래서 쌈짓돈을 다 묶어놓고 이제 어디서 돈이 들어오나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가 적당한 돈으로 냠냠냠냠 하면서 기다리면요 어느덧 한가득 어디서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 재물을 내가 다 가져가면 좋은데 쪼개야만이 되는데 이 쪼개는 거는 이렇게 뭐랄까 그 누군가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갚아야 할 돈하고 내 돈하고 구별을 한다면은 내가 가져갈 돈은 적어요. 그리고 남한테 갚아야 할 돈이 훨 많아요. 네.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전혀 못 갚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건강운을 보면 양띠들은 매우 좋다라고 나옵니다. 매우 좋다. 건강하고 막 혈관이 왕성하게 되고 매우 이렇게 좋다. 근데 해초를 갖고 쳐도 살찜이 안 나갈 정도로 건강하다. 양띠들이 내년에 건강운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쓰다듬어도 뭔가 이렇게 몸을 건강이니까 쓰다듬어도 네. 그래도 여기서 새싹이 나. 엄청 좋은데 건강운이? 네.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댄스를 할라 치면은 누군가 옆에서 체조라도 크게 해라 해서 이렇게 댄스를 뭐 크게 체조를 네. 댄스만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크게 운동을 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좋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양띠들은 매우 만족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연애운이 만족을 못하면 긴가민가 해서 네. 점집에서도 물어봐야 되고 내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인연 잘못 맺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망가져. 그래서 이렇게 양띠들은 약간의 연애에는 체념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저런 복이 있겠느냐. 네. 나는 저런 복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년만큼은 너희가 연애에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신령님도 저희 연화함은 업신령님, 복신령님이 계셔요. 업신령님, 복신령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랑 통화만 해도 손님이 많아진다. 선생님 매일 전화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하고 선생님하고 통화하면 꼭 다음날 손님 많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가리키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못 가리키잖아요. 뭐 우리 업신령님 복신령님이 여기다가 딱 떡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신령님들은 이 세상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또 당신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당신들이 제도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줍니다. 왜냐면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걸 줘버리면은 이게 주워닫기 바쁘지 남은 치대도 안 뽑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 제도가 안 돼요.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다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알아서 줘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세게 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줄까요? 그거는 엄청나게 세게 뭐가 줘. 네. 그거는 조상님들이 줘요. 조상님들이요? 예. 신령님들은 똑같이 분배를 해요. 어느 정도 너 이만큼 줄게 이만큼만 줄게. 하지만 네. 자기 조상은 진짜로 잘 받고 그러면 진짜 한 무더기 주는 게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조상한테 잘하라 그러잖아요. 네. 조상. 근데 보통 사람들은 조상을 잘 대우를 못하죠. 돈을 따지느라고. 네. 어리석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1500을 쓰면 후년에는 아니면 몇 년에는 이렇게 금방 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를 크게 주고 말 건데 그게 뭐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자손을 갑자기 취직을 너무 잘 되게 하고 갑자기 내 남편이 승진을 너무 잘하게 되고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이 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연애에 어쨌든 좋다.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들으니까 좋다. 조상님 얘기는 했지? 어쨌든 간에 잘하면 괜찮겠다. 양띠들이 직장을 보면 어떨까요? 직장은 그런대로 괜찮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격을 갖게 할 수, 격을 이렇게 쳐야 되는 사람이 보이고요. 자꾸만 눈팅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적군이에요, 적군. 그러니까 괜히 샘나는 거야, 나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우 자리가 막 삐뚤빼뚤하면서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직장에서. 근데 내가 꼭 참고 기다린다면 자연적으로 풀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막 힘들면 직장 옮길까요 막 그러는데 시간이 좀 가면 풀려요. 그래서 풀리기 때문에 꼭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나한테 살포시 와서 사과 아닌 사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포상 아닌 포상 같은 것도 내려와서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라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띠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 것인가? 양띠가 사업을 하면 어떨 것인가? 2022년도에 불을 이룬다는 말이 나와. 참 좋다. 지금 양띠들 사업 새로 시작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네. 불을 이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를 먹고 뭔가 그 떨었던 감이 막 이렇게 정말 홍시감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뼈다귀가 되게 아파요. 그동안 못해서. 근데 이제는 눈눈듯이 녹아가지고는 내가 언제 아팠냐고 그냥 앞으로 달리고 뒤로 달리고 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업이 잘 된다 보고요. 근데 이 양띠들이 사업을 2022년도에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뽕을 뺀다고 하죠. 이게 뽕을 빼도록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면 끝까지 빼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울질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양띠. 자, 부동산 정책. 자, 부동산 정책은 아유 아쉽게도 내가 사둔 게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는 산뜻처럼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나눠 먹으려니 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요. 머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샀나 보죠.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팔라치더라도 이름이 별로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근데 쪼개서 쓰려니 쪼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대신 대출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대신 내가 여기서 연호번호 이렇게 부동산과 연결해서 이거를 팔라치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는 근데 대책 없이 이렇게 놔놓은 것보다 부동산을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이 가격을 좀 깎아서라도 내가 다 받고자 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하지 말고 좀 빼서라도 이 금액을 빼고 이렇게 판다면은 부동산과 합의해서 그래도 먹고 산다. 충분히 내 네. 욕심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양띠들이 부동산을 늘린다면은요, 네. 산은 쭉쭉 돈이 빠지는 격이에요. 아. 양띠들은 내년에 부동산 사면 안 돼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를 세금 때문에라도 처분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띠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정책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온 곳에 흰자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들어와서 널찌감치 이렇게 만들어줘서 안정세. 보니까 이렇게 양띠들은 아까 부동산을 늘리지 말랬잖아요. 네. 설사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내가 싸게 팔거나, 싸게 팔면 이제 현금으로 오면 괜찮지만 싸게 팔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안정세 있게는 갖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게 걱정을 하잖아요. 이만큼 올랐는데 네. 폭삭 이렇게 빠져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싸다고 해서 잡았어. 경매로 잡았어. 근데 이게 좀 올라줬어, 정상가로. 네. 근데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금액이 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많이 빠집니다. 막 올라가는 추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옛말이고 이미 다 올라갔고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많이.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는 양띠들이 산 건물은 그래도 안정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